자, 오늘 나 이야기 나눠볼 이슈는 바로 운임과 관련된 뭐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운 운임 쪽도 좀 체크를 해보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 그래도 어느 쪽을 좀 살펴봐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어휴, 시장이 이게 참 저도 아까 막 지수를 더듬더듬 거렸는데 이게 시장이 너무 안 좋네요. 아, 오늘 다이빙을 하는데 사실은 어제 장 막판에 끌어올렸거든요. 네. 그러고 이제 오늘 저도 이제 워낙에 많이 빠졌고 월요일 날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블랙 먼데이라고 부를 정도로 심했기 때문에 네. 오늘 좀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전 세계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아시아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네. 선물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이제 환율로 봤을 때 우리 환율은 지금 1% 아까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은 환율을 방어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엔이랑 원이랑 이제 환 차이가 나니까 오늘 일본계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우리 시장에서 지금 시장이 버림받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오늘은 이제 가져온 이야기는 운임 반토막 그리고 물동량의 하락세 네. 이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 우리가 중요한 거는 경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올라갈 거냐 올라가지 않을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네. 일단 세계 경기가 침체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동량도 빠지고 있고 운임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뉴스를 볼 때 조금 문자보다 행간을 보자는 뜻을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간단한 내용은 아시아 10개국에서 북미로 향하는 물동량이 0.6% 정도 감소를 했고 일단 중요한 거는 감소세로 들어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계속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구매 여력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물동량이 줄어드는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 지수도, 운임 지수도,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까지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새로운 이제 물건을 찍어냈을 때, 이게 이제 재고가 없으면은 찍어내도 새로 이제 물건을 찍어내거나 운반을 할 수 있을 텐데 현재도 지금 재고 지수가 50 기준선인 50을 훨씬 넘어서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물건들이 과연 신규 물건들을 찍어서 운임에서 경기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기업 실적이 늘어갈 수 있을까 네. 이런 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에서 어려운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상존을 하고 여기저기서 지금 막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물동량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 뭐 상품 재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결국에 뭔가 소비나 이런 경제 활동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어떤 쪽의 섹터나 테마를 좀 봐야 될까요? 일단 행간을 한번 아까 말씀드렸을 때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운임 지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은 아직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화면이 보여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지금 펴놓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현재 구간이 이 정도 구간입니다. 이쪽 구간인데 보시면 네. 2020년에 대비해서는 아직도 높은 상황입니다. 고점을 찍고 이때가 엄청나게 비쌌을 때죠. 고점을 찍고 지금은 빠지고 있는 하향 추세이지 사실 지금이 비정상적으로 싼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파트값 많이 싸지고 있다, 빠지고 있다 하는데 사실 올라가기 전보다는 지금도 많이 올라가 그쵸. 있는 상황이거든. 그리고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고점을 찍었을 때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배가 항구에 정착을 하지 못해가지고 하역을 하지 못하고 인력도 부족했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인력도 부족해서 하역을 못하고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임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실제로는 더 빨리 운임 지수가 내려가더라도 더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수익이 늘 텐데 지금 그런 부분이 해소된다라는 측면들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경기 침체 시그널로도 볼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체돼 있던 물류들이 좀 풀리는 신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류 지수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생산자의 인플레이션의 감소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도 어떻게 보면 꼭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긍정적인 네. 측면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유가도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운임 지수가 조금 내려가더라도 원가가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관심 있는 주는 항공주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물류가 줄긴 해도 여객 수요는 견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네. 코로나 시기에 해외 여행이 어려우니까 그거를
승객칸을 이제 그 그렇죠. 운임칸으로 바꿔가지고 영업이익을 돌려냈던 기억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걸 다시 승객기로 바꾸기만 하면은 의자를 집어넣기만 하면은 다시 연행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거기다가 지금 일본도 빚장을 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항공주들을 한번 봐보자라는 측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떨어집니다. 해외여행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은 비행기표를 살 때 유류 할증세가 붙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내려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여행 수요가 활발해지지 않을까. 사실 엄청 비싼 요즘같이 엄청 비싼 때도 사람들이 오랫동안 못 갔기 때문에 그 수요들이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유가가 하락해가지고 여행 수요가 비행기 티켓값이 조금만이라도 빠진다면은 훨씬 더 강한 수요가 붙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항공주들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대표적인 종목 당연히 뭐 대한항공 있겠죠. 네. 그래서 몇 개 종목 좀 볼까요? 대한항공을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네. 같은 경우에 뭐 영업이 실적도 좋고 하지만은 사실은 오늘은 대한항공이고 뭐고 다 빠지고 있습니다. 네. 뭐 전 종목 전 섹터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뭐 대한항공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실적도 좋고 견조한 종목이지만 오늘은 시장을 이기지 못하고 5%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종목으로 볼만한 종목은 아시아나항공이죠. 네. 아시아나항공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항공사입니다. 역시 바닥을 파고 있습니다. 요즘 여객 수요가 견조하고 리오프닝 얘기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저가에 거의 코로나 때까지 왔어요. 코로나 때까지 내려왔네요. 코로나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이게 뭔 일입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주가가 시장 상황이 안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네.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이 정도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볼만한 종목 제주항공 이런 종목도 지금 저점까지 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가 이때니까 코로나 때하고 지금 뭐 큰 차이가 없는 상황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 메리트들이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 리오프닝으로 한번 엮이면은 충분히 조금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측면들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지 시장이 조금 올라갈 때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측면들 거기다가 유가가 빠지면은 경기 침체가 만약에 온다고 생각하면은 결국 유가는 빠지게 되거든요. 네. 실제 페드에서 지금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때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인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 유가가 빠질 때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는 역시 항공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항공주를 좀 보자라고 하시면서 저희가 몇 가지 종목을 체크를 해봤는데 그 사이에 코스닥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4% 넘게 코스닥이 하락세가 더 커지면서 지금 670선이 붕괴됐습니다. 669.65포인트까지 코스닥이 내려왔고요. 코스피도 역시 3% 넘게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시장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어쨌든 개인들은 여전히 좀 매수를 하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1,700억 원 넘게 매도 던지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도 역시 2,200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2,400억 원 넘게 현 선물, 뭐 양시장, 외국인이 다 팔고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 좀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항공주들 중에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또 이영재 전문가님이 최선호주로 어떤 종목을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대한항공이죠. 역시 네. 어쩔 수 없이 대한항공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대장을 봐야겠죠. 저도 대장주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건 실적적인 측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이제 중소형 여행사들은 사실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진 않습니다. 앞으로 여행 수요도 늘 텐데 왜 안 좋게 보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존에 코로나 때 적자를 많이 기록한 회사들은 나중에 재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회사에 문 닫는 게 아니더라도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채권을 찍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유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재무적인 리스크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일단 패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 중에서 한번 보여주시면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적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적자폭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 뭐 18거치 여러분들이 글자가 잘 안 보시더라도 적자가 좋네요. 엄청나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을 좀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올해 상반기에는 흑자 전환을 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그래도 세전 계속 이익이나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역시 재무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이 어려운 시기에 허목한 시기에도 영업이익을 계속 적자를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상반기에도 당연히 영업이익이 400% 이상 증가를 했는데 코로나 시기 허목한 시기에도 사실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세존 이익 같은 경우는 비용을 다 빼고 생각을 해보면 적자이지만 다른 항공사에 비해 훨씬 더 영업이 흑자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리스크가 적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PBR 봤을 때 어느 게 저평가인가라고 봤을 때 PBR로 대한항공이 1.2배 정도라고 하면은 아시아나항공은 1.9배입니다. 오히려 더 높습니다. 얘는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 정도까지 가격이 내려왔음에도 대한항공보다 PBR이 높은 상태고 네. 제주항공은 3.74까지 PBR이 높습니다. 세 종목을 나란히 늘어놓고 봐도 사실 대한항공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데 가장 실적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당장 오늘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시장이 좀 안정되고 난다면은 대한항공같이 좀 덩어리가 있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미리 조금 관심 종목에 담아놨다가 타점을 잡아보시는 게 어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대한항공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좀 잡아주실까요?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뭐 현재 가격을 잡아오긴 했는데 네. 제일 좋은 거는 시장이 브레이크를 잡는 걸 보고 진입하는 게 맞습니다. 똑같은 가격 살 때 사더라도 내려올 때 가격하고 올라올 때 가격은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네. 구간 22,950원인데 제가 22,000원을 잡아왔거든요. 매수가는 네. 22,000원 목표가 3만원 손절가 2만원을 잡아왔는데 여기서 아예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걸 똑같이 22,000원 사더라도 내려오는 22,000원보다는 올라가는 22,000원을 보고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항공주들에 대한 기대감을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여행 수요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유가도 최근에 조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도 항공 섹터가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 대장주이고 실적을 잘 안정적으로 내고 있는 역시 대장주 대한항공을 봐야겠다라는 의견까지 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대한항공의 주가 흐름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무슨 일이고는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